도라에몽 도구를 꺼내줘. 알았어 친구야. 기분 좋아지는 마법 뽕.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. 오늘의 피드백은 자유주제입니다. 착장이요? 오늘 착장 좀 과감하죠. 염이라고요? 이거 단추가 없습니다. 이거 염이고 싶어도 못 염임. 자 피드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우와 일타기가 같이 해변에 놀러간 상황을 그려보았어요. 바닷물을 표현하는 게 어렵고 그림자도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. 그 외에 피드백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일단은 보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물이 아니라 막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이 막 밑에 깔려있는 느낌? 전혀 이게 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. 게다가 일단 인체의 체형부터가 되게 이상하죠? 얼굴도 여기 밑에 봐봐. 어? 여기 뭐야 이 이상한 이 여기 이 부분, 여기 이 부분 거의 종양이에요. 여기에 뭐 종양 덩어리 얼굴이 달려있는 거야. 간격이 너무 넓어. 좀 줄여줄게요. 그리고 보여, 여기 목이랑 여기 귀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. 이거 왜 이래? 목에서 이렇게 끊어줘야지 한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은 일타기는 그래도 엉덩이랑 골반이 그래도 좀 큰 편이거든요? 딱 이런 느낌. 그리고 액체 같은 거 이거 그 바다의 파도 넘실대는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무슨 기체 덩어리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반투명하게 액체를 밑에 깔아줘. 그 다음에 딱 물의 표면이랑 이렇게 인체랑 이렇게 그 일타기 몸이랑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흰색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그 경계선을 물의 경계선을 만들어줘요. 그리고 넘실거릴 거 아니야 바다니까. 넘실거리는 거를 넓게 잡아줘요.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. 레비톨 후니를 그렸습니다. 이불 묘사나 인체에 대해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. 그 외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자 일단은 너무 잘 그렸어요. 특히 묘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?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런 거 묘사를 좀 할 때 먼저 이거 한 톤을 다 깔게요. 저는 웬만하면 이거 할 때 반사광 부분 여기 부분도 먼저 좀 칠하거든요. 그리고 왼쪽에서는 제대로 된 묘사를 좀 해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짝 에나멜? 가죽?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묘사를 합니다.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역해라면은 살결 부분까지 이 딱 빛을 좀 연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. 자 그럼 다음 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박진님. 쇼타 좋아하는 입시생입니다. 입시생이라 부족한 부분 빡세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아 두 번째 거 좀 잘 그리셨거든요? 두 번째 거? 이건 제 지금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첫 번째 거는 이 살짝 오소버트 상 생각나. 여기 안경 쓰면 진구 될 것 같음. 옆에 도라에몽도 그려줘야지. 4천원 조언입니다. 도라에몽 도구를 꺼내줘. 알았어 친구야. 기분 좋아지는 마법 뽕. 자 이제 진짜 다시 피드백 해볼게요. 제가 이 부분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몸은 되게 완전 쇼타쇼타한데 얼굴은 좀 오히려 한 17살? 청소년 느낌이란 말이지. 그래서 좀 더 어리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눈을 약간 키우고 입도 살짝 줄여줘.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살짝 아쉬워요 지금. 이 부분에서 가마가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퍼지잖아. 이거 살짝 좀 올드한 머리 스타일이거든? 머리가 퍼지는 가르마를 좀 여기서 나오는 걸로 좀 합시다. 이러면 약간 더 어려 보이죠? 이렇게 했을 때 좀 왼쪽이 좀 더 어려 보이잖아. 이 친구 턱을 좀 더 줄여주면 더 잘 거예요. 얘는 잘했어요 진짜. 얘는 뭐 진짜 뭐 뺄 거 없어요 진짜. 아주 잘했습니다. 자, 다음 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독학 1,2년 차 털선입니다. 혀도를 그릴 땐 라이트를 사용했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입니다. 일타기는 암장다리로 그렸는데 바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어색해 보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일타기가 하고 있는 이 자세 남자는 못하는 자세다? 저요? 전 안 되죠. 남자 안 된다니까. 현우는 이거 발광 레이어를 딱 줘가지고 했나봐요? 아 잠깐만 이거 뭐야? 아니 누가 이거를 누가 이렇게 잡음? 이상해.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담배 뚜껑 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.
근데 틀렸어요.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잡고 검지손가락 이렇게 딱 여는 느낌으로. 그리고 현우 얼굴이 너무 길쭉해. 말상이야 지금 이거. 턱을 조금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훨씬 잘생겨 보이잖아. 제가 보기엔 지금 묘사 걱정할 시간에 드로잉 실력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드로잉이 무너져 있어 너무. 이것도 봐봐. 지금 전체적으로 드로잉이 안 되니까 투실 다 깨졌잖아. 네, 투선을 먼저 그리세요. 먼저 투선 안 그려도 그냥 무작정 그렸구나. 이거를 해도 되는 사람은 투선을 안 그려도 눈앞에 그냥 백지만 봐도 여기에 투선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그런 건 어? 나는 이거 투선 보이는데? 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그려도. 봐봐, 어느 정도 봐, 투시가 보이잖아. 실력이 안 쌓인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투시선을 그릴 줄 몰라? 투시선 그릴 줄 모르면은 박지 채널에서 투시 그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, 영상. 그거 보시면서 따라해 보십시오. 자,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윈브레의 사쿠라 하루카를 그렸습니다. 눈에 묘사를 해서 밀도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쁘고 반짝반짝하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너무 잘 그렸어요. 야, 머리카락 묘사 진짜 열심히 했네. 너무 잘했거든?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, 자 그리면 멀리서 보세요. 뭐가 보여요? 저 머리카락만 보입니다.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만 묘사를 기깔나게 해놨더니 그림이 균형이 깨졌어요. 특히 쿠션이랑 저 머리카락만 보여요. 다른 데도 좀 명암 좀 넣으면서 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봐봐, 얼굴 내가 다른 부분도 다 묘사하고 손도 묘사하고 이러니까 시선이 아직까지 여기에 더 쏠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죽었죠. 여기도 묘사해야 돼. 이런 옷까지 이 부분도 지금 묘사를 하다 말아가지고 명암 넣고 막 재질 묘사하고 그 별짓을 다 해야 돼요. 지금 왼쪽에 이렇게 빡세게 넣었기 때문에. 아시겠죠? 자,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몇 년째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번에 처음 피드백 신청해본 털선입니다.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,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을 등등 지금 편하신 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지금 이 그림들은 다듬어야 될 게 아니라 지웠다 새로 그려야 돼요. 지금 여기서 막 눈 살짝 고치고 머리카락 고치고 여기 다리 길이 늘리고 이런 걸로 잡히는 그림들이 아니야. 지웠다가 새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. 그 이거 보내신 분 그림 그리실 때 정중앙이나 아니면 45도 각도로 여기까지만 자라서 그리는 거 많이 그렸죠. 살짝 전시에다가 살짝 포즈 들어가니까 그림이 뭉개지는 게 보여. 어떻게 하니인 보면 딱 보면 알죠. 선 쓰인 것들 보이죠.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지었다가 덧그리는 흔적들 보이고 두꺼워서 여러 번 그은 흔적도 보이고 이런 경우는 오래 잡고 있어봤자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. 그냥 지었다가 새로 그리세요. 그냥 이런 포즈를 그리라고 했었겠죠, 처음에는? 이런 포즈 그릴 때는 전체적인 인체의 형태를 도형화를 시켜가지고 먼저 이런 식으로 잡아요. 이런 인체 도형화가 된 상태에서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부터 이거 기반으로 이제 딱 살 붙여서 그려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자, 다음 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신청했는데 안 돼서 오늘 해봐요. 요즘 액션씬과 역동적인 동작 그리는 것에 빠져 과투시나 역동적인 것을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눈에 확 들어오게 그릴 수 있을까요?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 캐릭터 와 잘 그렸다. 드로잉이 아주 좋은데? 다만 배치가 졸라 구려요 진짜. 자, 이렇게 투시선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진짜 과투시란 말이야. 얼마나 과투시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. 사실 이 정도로 투시를 줘야 돼요. 지금 여기는 막 청평 같은 거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이거 진짜 입시미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구도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. 처음이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 바닥 투시에 맞추면 이렇게 돼야 돼요. 오케이? 자, 그럼 다음 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못했던 피드백 신청합니다. 묘사 디테일 위주로 봐주세요. 스케치는 두 개 다 뭐야 하나 더 있네? 이거 저라고 합니다. 아 이거 잠깐만, 이거 제 손이에요? 다른 사람 손 아니야? 왜 이렇게 손... 이거는 진짜 거의 다른 사람 손이야.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 만지고 있는 거야 이거. 여러분 손의 크기는 딱 펼쳤을 때 얼굴을 가릴 정도. 그러면 손이 이 정도로 줄어들어야겠죠? 와, 그리고 야 존나 잘 그렸다 씨벌.
물론 당연히 뭐 얼굴 좀 더 예쁘게 그리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얼굴이 좀 많이 뭉개졌네. 봐봐, 예뻐졌죠?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잘 그렸다. 와, 와, 이거, 와. 붐! 아, 진짜 잘했다. 특히 이 색감이 너무 좋아요, 색감. 이 파스텔 톤의 파란색을 아주 잘 썼어요. 잘했다. 굿. 네,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. 고생하셨어요. 자, 그럼 여러분들, 오늘 방송 고생하셨고,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, 안녕!